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한한 공급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수면 상태로 지내느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지 못합니다. 꿈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운동이나 운전을 배우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저는 수십 년을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존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불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 갇히게 하는 걸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빚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단지 열심히 살면서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며 고생만 하며 살아가죠. 몸은 마인드가 조종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며 손이 에너지로 빌딩의 불빛을 한 달 동안 켤 수도 있죠. 1파운드당 1000kW가 넘는 잠재 에너지가 몸속 원자 내부의 전자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이 원자 속 전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더 높은 곳에는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더 높은 곳엔 바로 지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은 동물과 인간이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되죠.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지성을 발전시키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이며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인드의 힘을 이해하며 올바르게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뇌의 세포를 활성화할 때 뇌는 신체 다른 부분의 진동을 변경합니다. 우리는 먼저 뇌에서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는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팔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게 뇌가 신체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뇌는 우리의 몸에 진동을 설정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진동은 여러분이 무엇을 끌어당길지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지길 바라죠. 하지만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먼저 내가 정한 목표가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먼저 이루면 정신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 스텝은 목표에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감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지적으로 관여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 후 목표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리적 결과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열망하는 것과 일치되는 주파수와 진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처럼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주파수를 바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지시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끌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조화로운 진동 속에 있어야 하니까요.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진동은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상상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져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인 DNA가 완벽하며 그 완벽함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평소 저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300일 동안 스스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아니지만 저는 이 어퍼메이션을 왼손으로 적습니다. 저의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반복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에서 똑같은 결과만을 얻을까요? 그것은 반복적인 습관에 의한 패러다임에 의한 결과이죠.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어퍼메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정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쓰고 이미지화하여 눈앞에 매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목표를 적어놓은 목표 카드를 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마법 같은 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계속 상기시킬 필요도 없겠죠. 카드에 원하는 것을 적을 때 여러분 뇌의 세포 다발 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이나 주머니 속에 목표 카드를 넣어놓고 목표 카드를 만지는 순간 신경계가 반응을 하게 되어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뇌에서 여러분의 마인드의 원하는 목표를 상상하며 반짝 떠올려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실천하겠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결정하는 방법을 못 배운 사람들이죠. 결정에 대해 이것을 기억하세요. 결정이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이 원하기에 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서 방법을 알아서가 아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